솜씨, 솜씨. 친정, 친정. 채반, 채반. 설거지를 해요. 설거지를 해요. 통장입니다. 통장입니다. 도장입니다. 도장입니다. 지문입니다. 지문입니다. 거울입니다. 거울입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여기는 어디입니까? 세탁실입니다. 세탁실입니다. 상담실입니다. 상담실입니다. 휴게실입니다. 휴게실입니다.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입니다. 탁구를 치고 있습니다. 탁구를 치고 있습니다. 농구를 하고 있습니다. 농구를 하고 있습니다. 스키를 타고 있습니다. 스키를 타고 있습니다. 테니스를 치고 있습니다. 테니스를 치고 있습니다.
두 개 있습니다. 두 개 있습니다. 세 개 있습니다. 세 개 있습니다. 두 잔 있습니다. 두 잔 있습니다. 세 잔 있습니다. 세 잔 있습니다. 약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약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병원 옆에 있습니다. 병원 옆에 있습니다. 우체국 위층에 있습니다. 우체국 위층에 있습니다. 식당 맞은편에 있습니다. 식당 맞은편에 있습니다. 커피숍 아래층에 있습니다. 커피숍 아래층에 있습니다. 내일은 만날 수 있을까요? 내일은 만날 수 있을까요? 리리 씨, 5,000원 좀 빌려줄 수 있어요? 리리 씨, 5,000원 좀 빌려줄 수 있어요?
한국에 온 지 얼마나 됐어요? 한국에 온 지 얼마나 됐어요? 어떤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어떤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여긴 유리 조각이 많네요. 여긴 유리 조각이 많네요. 이번 달 월급은 언제 받는지 모르겠어요. 이번 달 월급은 언제 받는지 모르겠어요.
몇 시에 갈 거예요? 3시 반에 가려고 해요. 몇 시에 갈 거예요? 3시 반에 가려고 해요. 감자는 어떻게 팔아요? 1킬로에 6,500원이에요. 감자는 어떻게 팔아요? 1킬로에 6,500원이에요. 크홍 씨, 많이 피곤한 것 같아요. 요즘 몸이 안 좋아요. 감기에 걸려서 지난주에는 회사에도 못 왔어요. 그래요? 그럼 건강검진을 한번 받아보세요. 비용이 비쌀 것 같아요. 아니에요. 회사에서 지원해 주니까 별로 부담이 없을 거예요. 우리 회사는 정말 사원들을 많이 생각해 주는 것 같아요. 흥 씨, 많이 피곤한 것 같아요. 요즘 몸이 안 좋아요. 감기에 걸려서 지난주에는 회사에도 못 왔어요. 그래요? 그럼 건강검진을 한번 받아보세요. 비용이 비쌀 것 같아요. 아니에요. 회사에서 지원해 주니까 별로 부담이 없을 거예요. 우리 회사는 정말 사원들을 많이 생각해 주는 것 같아요. 창고 비품을 옮겨야 하는데요. 토요일에 와서 도와줄 수 있어요? 토요일에는 치과에서 치료를 받아야 해요. 치과요? 어디가 안 좋아요? 지난주에 이가 너무 아파서 치과에 갔더니 많이 썩었대요. 토요일에 다시 오라고 했어요. 창고 비품을 옮겨야 하는데요. 토요일에 와서 도와줄 수 있어요? 토요일에는 치과에서 치료를 받아야 해요. 치과요? 어디가 안 좋아요? 지난주에 이가 너무 아파서 치과에 갔더니 많이 썩었대요. 토요일에 다시 오라고 했어요.
이런 작업장이 너무 지저분하네요. 이것만 끝내고 치울게요. 이러다가 테이블에 부딪혀서 다칠 수 있어요. 공구함을 발로 차서 공구들이 쏟아져도 위험하고요. 안전을 위해서 작업 도구는 바로 정리하세요. 네, 지금 바로 할게요. 이런 작업장이 너무 지저분하네요. 이것만 끝내고 치울게요. 이러다가 테이블에 부딪혀서 다칠 수 있어요. 공구함을 발로 차서 공구들이 쏟아져도 위험하고요. 안전을 위해서 작업 도구는 바로 정리하세요. 네, 지금 바로 할게요.